자, 멀리 가자님 또 주셨네요. 또 이지선다. 네, 이지선다 나오셨는데요. 그러니까 근무지 선택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근무지 선택. 여기서 제가 추가를 시킬게요. 이게 너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거 너무 게임 오반데요? 게임 오반데? 자, 기숙사가 있는데 오지 근무대, 기숙사 없고 월세 보증금 지원 없는 도시 근무.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지 근무가, 그러니까 이걸 바꿀게요. 도시 근무를 바꿀게. 요렇게 바꾸고요. 월급 300만 원. 요렇게 바꾸겠어. 아니면 270으로 바꾸고 요걸 200으로 적겠습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패치를 시킬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너무 차이가 비슷하면 무조건 이거 형평성 역은 나니까. 그리고 공기업 회사 노동 강도 중하 정년 보장 가능 요렇게 해야죠. 요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여기는 사기업 노동 강도 중상 가끔 야근 있음. 요렇게 하면 좀 되겠죠? 네. 요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하니까 좀 뭔가 좀 맞죠? 아까 맨 처음대로 하면요. 멀리 가자니. 아, 네, 이종일님 알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아까 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그냥 무조건 도시예요. 무조건. 요걸 이렇게 해야죠. 자, 요걸 바꾸겠습니다. 요걸 위로 올릴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요렇게. 자, 요걸 요렇게 보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보셔야 되고. 요렇게 보면 되겠죠. 200은 너무 적은 것 같다고요? 주간근무 200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주간근무 200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주간근무만 하는데 200이면. 다들 이 비슷한 돈 여기서. 자,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자. 폰값은 4개 220이요. 에이, 폰값 낼수 있어요. 그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2,400, 2,500입니다. 예. 1번에서 2번을 이직해 봤다고요? 아. 참 쉽지가 않구만. 자, 그러면 번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번호. 자, 나는 오지 근무가 좋다. 1번. 난 도시 근무가 좋다. 2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에다가 자, 하나 더 넣을게요. 파격적으로 해야겠다.
자, 이 정도 조건까지. 자, 여기 추가시켰습니다. 이거 좀 흔들릴 거예요, 아마. 이러면 연봉이 4천이 넘어요. 여러분, 공기업이 연봉 초반에 4천이 넘으면 파괴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월급 270인데 상여금 기본급 포함하면 이 월급 포함해서 한 8, 900은 더 들어온다는 돈. 네. 그 이게 270이면 한 월급 연봉 돈 생각하면 왜냐하면 공기업 이거 다 있거든요. 공기업. 네,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아누는 1번, 윤스포츠는 1번, 힘내라는 2번. 자, 김동리 2번. 왜냐하면 살 꼴짜미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자연을 벗삼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원도 가면 설악산은 오지에 갈수 있겠네. 뭐 이렇게. 1번 좋다고요? 1번 4명이네. 여친 만들고 1번이라고요? 1번 가서 기숙사 사고 도시로 점프라고요? 여친 어떻게 만드는데요? 강원도 산골짜기 두메산골에서 여친이 만드시려고요? 라면이 2번. 잠깐만. 몇 번이야? 몇 명이야? 지금 볼게요. 자, 1번 1명, 2명. 3명, 4명, 5, 6명. 2번 1명, 2명? 3번. 안 생기고. 자, 1번이 6명이고요. 2번이 3명입니다, 현재. 자, 멀리 가자니 님이 이 질문 주셨잖아요. 그 님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 아이디어 제안하신 분 답변 주십시오. 자, 본인이 했으니까 본인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공기업이 그거 아닙니까? 원업이 아닙니까? 공기업 발전소가 연봉 오지게 높은 걸 알고 있는데. 1번요. 와, 이 돈을 복지 생각하는 사람들 많네. 복지 생각하는 사람, 돈 복지 생각하는 사람들 많네요. 아, 소름이네. 나는 도시가 많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도시가 다 도시였겠지. 도시 생각하다가 내가 이 조건을 파괴적 올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야. 1번요? 오케이. 발전소가 제가 알기로는 시골 중에서도 굉장히 시골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왜 그러냐면 발전소가 일반 시골에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골 그 시골가랑 완전 벗어난데 발전소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벗어나야 돼요. 예전에 발전소 일하신 분도 고민 상담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초봉이 5천이 넘었어요. 동서발전인가? 처음 입사했는데 5천이 넘었어요. 근데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냥 시골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시골의 수준을 완전 벗어났어요. 그 시골의 시내에 나오는 것도 몇십 분 걸려요. 그분 같은 경우 일은 존나 마음에 든대. 일은 존나 마음에 들고 돈도 괜찮대요. 내가 언제 이 돈을 받겠냐 하는데 그 같이 일한 형님인데 그 형님이 계속 귀찮게 한다고. 그 형님이 기숙사 사는데 예전 옛날 고민설이거든요. 그분이 기숙사 사는데 맨날 술 먹자 귀찮게 맨날 술 먹는다고 그 형이.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그형 외로워가지고 맨날 술 먹자고 한대. 미치겠다고. 사람은 좋은데 월화 수목 금토일 맨날 술 먹자고 하니까 그 형은 뭐할 것도 없는데 그 술이나 먹자고 맨날. 자차 필수입니다. 그리고 운전도 하루에 한 4, 50분씩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출퇴근으로 4, 50분. 네, 술꾼이 된다고요. 그렇죠. 주피터님 익숙하신 분이네요. 예, 반가워요. 줄피는 술 얘기하니까 반갑습니까? 본인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고민하고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이쪽에 왔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여자친구랑 뭐 헤어진다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정리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될까? 그 고민이 있었어, 예전에. 그 실제 썰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예전, 아주 예전에 제가 그 초창기 때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얘기했더라? 아무튼, 그럼 1번 선택하신 분들. 아, 난 그래도 오직근무 좋다. 역시 공기업이잖아. 내가 언제 살아생전에 공기업 들어가겠어? 야, 공기업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요목 4천만 원 준단 말이야? 4천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자, 1번 선택하신 분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저 정도면 공기업 중에서 상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급여면요, 공기업 중에서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입니다. 자, 1번 선택하신 분들, 1번 가서 기숙사 사고 재테크도 좀 하고 준비해서 도시하면 될것 같다고요? 자연인이 최고라고 눈물 나온다고요? 그렇죠. 멀리가자님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구장 편지 좋습니다. 김동님. 다시 한번. 세상에 공짜나 없죠. 자, 1번 선택하신 분, 돈이 좋아서, 자연이 좋아서, 유스포츠님은, 다른 분들 1번 누가 선택했죠? 키아누님, 윤스포스님 대답하셨고, 간장공장님하고, 우리 오키키카누님. 아, 바꿨네. 오키키카누님, 그럼 5명이네. 5대4네요. 저분 1번 했다가 2번으로 바꿨네요. 이거 6번이네, 그러면. 조용히 가서 준비하겠다고요? 야생 멧돼지 나와요. 당연히 나오겠죠. 도시도 나오는데, 서울도 나오는데, 대구도 나오는데, 당연히 나오겠죠. 1번 선택 이후 우선순위가 정년까지 근무 가능한지 급여 수준이 급여 복지가 좋은가 가족이 있다면 부양하는 데 중요하다고 아 가족을 위해서 역시 간장공장이 역시 가족을 생각하시네요 가족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네요 네. 돈 말이 좀 물불 안 가린다고 돈 말이 울릉도도 갈수 있다고 울릉도 가세요 지금 울릉도 가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오지금 PC방만 있어 오지금만 하겠다 아니 PC방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냥 기숙사에다가 광내 설치해가지고 컴퓨터 200만원짜리 맞추면 되지. PC방 갈 이유가 없죠. PC방 가려고 오지근무 갑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오지근무 가면요, PC방 있겠죠. 있는데 졸라 비싸요. 막, 2,000원씩 받습니다. 어차피 기술직이나 공돈이 왜 지라고요? 아니, 그냥 인터넷 그냥 1기가짜리 있죠 기가 인터넷이라면 요즘 안 비싸 25,000원 주면 해요 폰이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같이 묶음을 하면 그래가지고 컴퓨터 150만 원 맞춰가지고 요즘에 PC방 컴퓨터 그 정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하면 되지 편하게 뭐하러 PC방까지 차 몰고 갑니까 기러기 앞발걸이 출장에 생각 기러기 앞발걸 얼마나 좋은데요 와이프랑 맨날 보면 짜증나요 욕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기러기 생활을 자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요, 인터넷 설치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기사 부르면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아, 요즘에 컴퓨터 알아서 깔려져 있어요. 아니, 요즘에 컴퓨터 사면 조립식 컴퓨터 맞추면 알아서 다 깔려 있잖아, 기본 옵션 다 깔려져 있어요, 뭐. 내가 깔 필요가 없어요. 돈 그만큼 주면 다 깔아줍니다, 뭐. 파워포인트, 한글 다 깔아줘요, 뭐. 엑셀로 다 깔아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냥 클릭만 하면 다 자동적으로 깔려요. 인터넷에 알아서 그 선분들이 설치해줍니다. 그럼 나는 실행만 하면 돼요. 필요한 거 내가 중간중간에 그냥 업데이트만 시키면 됩니다. 끝이에요. 거기서 뭘. 자, 그러면 2번. 자, 1번 얘기 잘 들었고요. 2번. 2번. 아, 난 그래도 도시 생활해야지. 어떻게 시골 같은 짬밖에서 사냐? 200만 원 적은 돈도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야근 가끔 하지 뭐. 어차피 중간 근무잖아. 자, 2번. 2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2번.
2번 선택하신 분들. 2번 선택하신 분들은 도시 생활이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난 죽어도 시골 같은 데는 못 살겠다 그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시골은 안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게 정말 뭐, 구미가 땡기는 조건은 아니에요. 이번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가지고 취미생활 왜돈 이상한 데 쓰는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낚시 같은 거 하거든요. 오징어 마시는 분들이 취미가 낚시가 많아요. 그 낚싯대가 졸라 비싸요. 근데 주간근무입니다. 주간근무 둘다 주간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일 빼고 다 좋아 보인다. 윤스포츠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기업 자동차 공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름만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지는 곳 다니시는 분이. 자, 2번 선택하신 분들 아무 말 없습니까? 2번 선택하신 분들 제가 찾아냅니다. 2번. 2번 누구였더라? 남현이 2번이잖아. 남현이 2번. 힘내라는 2번. 김동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고민 많다고요. 사연 적어주세요, 사연. 사연 좀 적어주십시오. 고민 많으면 자꾸 머릿속에 묵화 놓지 마시고요. 네. 아, 오늘은 파워에이드 힘들겠네. 오늘은 파워에이드 힘들겠어. 그냥 서울 밖에 경험이 그냥 편하다고요? 뭔가 이상한데? 그 윤스포츠님 내일 들어오시죠? 내일 토요일인데 들어오시죠? 사연 적어서 어떻습니까? 사연 적어서, 시간에 사연 적어가지고, 아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짧아도 상관없어요. 아까 그 친구처럼. 제가 오지 근무했을 때 주변에 사는 사람들 핸드폰 게임 한 달에 월 100만 원씩 결제한 사람 대부분이었다고요. 물론 거기가 이상한 회사 분위기였지만 딴 데도 그럴 거라 생각 이상. 아, 그거 있어요. 뭐냐면 보면 이 단순 반복 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순 반복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폰 게임 많이 해요. 생산직도 월 50, 100만 원씩 결제해. 진짜. 왜냐면 그분들 나이 그거니까. 나이 그건데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돈을 부어요. 현질을 많이 해요. 아,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벌리는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되는 게 그분들이 월 100만 원 쓴다고 다른 데 1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거기밖에 돈 쓸데가 없는 거야. 거기 말고는 돈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핸드폰 게임 쓰는데 다른 데는 돈을 안쓸 거야. 힘들다니. 다른 데는. 근데 거기만 돈은 100만 원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낙이 그건 거지. 낙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재선택하겠습니다. 재선택. 재선택은 이걸 제가 조건을 달게요. 조건을. 조건을 달겠습니다.
제 선택은 2번을 하겠습니다. 저는 2번 도시급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나이가 젊고 20대 초반, 20대 한 중후반 되면 도시급을 하겠지만 나이가 많으면 1번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좀 있으면, 나이가 찼으면. 조건을 달게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 원리 가자님 정도 되면 2번을 선택할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찼기 때문에 그 자기가 찬 조건을 하면 1번을 갈것 같아요. 그 도시를 가더라도 고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지방 광역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광역시 출신이니까 제가 사는 지역, 그 기준. 그럼 내가 사는 지역은 대구죠. 대구에서 200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절대로.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오지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지급을 해본 적은 있어요. 해본 적은 있는데 오지근무를 하면 살아본 적은 없어요. 예전에 그 오지근무 그 어디야? 고령. 오지근무 하면 살아본 적은 없어요. 아마 내가 거기 살았으면 당장 뛰쳐나왔을 겁니다. 예, 대구입니다, 대구. 말투 보시면 알잖아요. 오지금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저것처럼 똑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를 기숙사 생활 같이 해본 적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계속 살면 왠지 지옥일 것 같다. 그러니까 기숙사를 만약에 원룸 혼자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2인 1실이라고 하잖아요. 멀리 가자니 왠지 지금 오늘 또 그분들 수발 다 들고 빨래 다 돌리고 설거지 다 하고 짬다 하고 쓰레기 다 버리고 왠지 다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술 먹적 하면 따라가야 되고 밥 먹적 하면 따라가야 되고 뒷정리는 내 몫이고 갈 때도 뭔가 카풀하면서 얼굴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되고 왠지 연상이 됩니다. 왠지 연상이 돼요. 기숙사의 생활은 같이 갈 때도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갈 거. 완전 무슨 뭐 군대 아닙니까? 어떻게 알겠냐? 딱 보면 알죠. 저 매폐 아닙니까? 매폐. 그러니까 반 군대잖아. 솔직히 맞아. 사역이죠. 사역. 막내 안 들으면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뭐 맨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퇴근할 때 같이 가고 집에도 같이 들어가고 씻을 때도 같이 씻고 맞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잖아. 막 내가 수건 빨아놓으면 야, 너 수건 혹시 빨아놓은 거, 너 수건 여분 있냐? 그럼 내가 좀 쓸게. 비누 나좀 쓸게. 치약 나좀 쓸게. 면도기 나좀 쓸게. 샴푸 나좀 쓸게. 이렇게 왜내 물건 구분이 없잖아요. 맞죠?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야, 이거 나중에 사줄 테니까 나 하나 먹자. 내 물건은 또 없고 막 컴퓨터 같은 걸 많이 가져와도 야, 이거 잠깐 좀 써도 되지? 잠깐만 검색하고 할게 가면 5분, 10분, 30분, 1시간 되고. 죄송한데 저도 써야 되는데. 야, 형이 좀 쓴다게 써겠다는 게좀 가만히 있어 봐. 왠지 이렇게 될것 같고. TV 같은 거 있어도 내 마음대로 채널 못 돌릴 것 같고. 시끄럽게도 못할것 같고. 왠지 외로운 사람도 많으니까. 또 서울이잖아요. 혈기왕성 남자들이 그러니까 시골이잖아요. 밤에 뭐 하겠습니까? 야, 어차피 외로운데 소주나 까자. 그래, 갈때 있잖아요. 갈때막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야 퇴근 후에 소주 어때? 어차피 뭐할 것도 없는데 야야 야, 멀리야 가기 전에 장좀 봐놔라. 특히 여러분 생각이 시골이니까 외로울 거 아니에요.
할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도 없으니까 가기 전에 마트 같은 데 가가 장 봐놓죠. 뭐 이렇게 냉동이나 소주 같은 거 봐놓고 가자마자 술 까죠. 술병 까죠 막. 야 멀리야 너도 한잔 해라. 어? 형님이 주는 술 받아라 하면서 막. 너도 나도 고생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야 멀리야 먹었으면 다 치워라. 제자리 갖다 놓고. 왠지 이럴 것 같아요. 아, 왠지 이럴 것 같아. 이게 왜, 만약에 친구는 모르겠어요. 친구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면 모르겠는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 내가 뭐안할거 없이. 치킨 아저씨 상세끼. 그러니까요. 가기 전에 치킨을 전화해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사가지고 가죠. 미리 사가지고 간다니까. 뭐 순대하고 떡볶이가 있으면 미리 사가지고 야 막내야 좀 사놔라 하면서 내 카드 줄게 니가 사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서 말이 일 일실이지. 그다그그 기숙사 사는 사람 다그그 동네 공기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이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물래? 그럼 또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야, 형님이 사오니까 물어 하면서 또 막내가 안 먹으면 또 왠지 내일 회사에서 이제 괴로울 것 같아가지고 또 끌려간단 말이야, 맞죠? 일인실이지만 막 옆방에 형이 계속 막 찾아오고 막. 이 대학교 기숙사처럼 사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 원룸 그 같이 쓰는 것도 그거 빼놔 그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모여 뭐 하겠어 남자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겠냐고 야 멀리 왔냐 어 한잔 먹자 야 올라와 어 그러면 뭐술 먹으면서 또 한탄 하겠죠 아난 언제 아가씨 만나냐 하면서 아우 진짜 여기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오렌지 아가씨 만나라 하면서 아, 참 씨. 이러다가 우리 그냥 씨뭐 남자 구시도 못 하고 이렇게 어? 왠지 이런 얘기 할것 같아. 뭐 좋은 얘기 하기보다 아, 나 아가씨 언제 만나? 아가씨 안 만난 지가 진짜 너무 오래됐다. 아, 뭐 시골에 아가씨라도 뭐 만나야 되나? 아, 여기 동네에 뭐 아가씨 한 명도 없노. 손이라도 봐야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막그 나이 때 남자들 만나면 얘기 아니면 와이프 근데 그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해요 근데 안 맞는 사람 안 맞다고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아까 공기업이라고 했죠 공기업의 특성상 한번 그곳에서 근무하면 내가 이직하거나 내 스스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서 짝 박혀야 한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얘기하더라고. 공기업 내가 유튜브 하시면 퇴사하신 분들 브이로그 보니까 이게 가장 단점이에요. 공무원처럼 아, 네, 주피터님인데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정 연한 지나면 뭐 이렇게 이전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잘안 된대요, 이게. 만약 그 지역밖에 없는 공기업이면 그냥 그 지역에 계속 있는 거야, 그냥. 예. 네. 한전도 이게 심하대요. 이게 안 바뀐대요. 강원도 설악에 들어간 설악 지사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냥 계속 설악산 보고 살아야 돼.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15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복귀할, 그것도 오는 것도, 그러니까, 본사로 복귀 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자리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희옥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도시로 가려면 시골을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하면 이미 선배가 면접해놨어요. 그럼 맞죠?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잖아요. 이미 5명이 이미 먼저 해놨어요. 내가 가려고 마음먹었어. 이미 5명이 이미 먼저 해놓으려고 이미 뜸들이고 있어. 맞죠? 그렇죠. 원래 그래요. 원래 정보라는 게 같이 봐야 돼. 한쪽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건 간에 정보 발령이라는 게 서로 맞바꿔야 돼요. 맞바꿔야 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만약에 권리가자니 그런 생각으로 있잖아. 5년 동안 생활하다가 전세 자금 마련할 때 해가지고 시내권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 사고. 그게 현실적인 방법 같아. 돈을 좀 모아가지고 시골 같은 데 전세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원룸 전세 마련해가지고 좀 시내권에 나와가지고 생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참고 살다가. 지금은 뭐 참고 살다가 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저는 2번 선택할 것 같습니다. 2번. 뭐 2번이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저 공기업에 핸디캡이 매물 안 나온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거래가 없다는 얘기네. 꾸준히 보세요. 멀리니 꾸준히 봐요. 꾸준히 봐요. 꾸준히. 적극적 노력하셔야 돼. 맨날 부동산 봐야 돼, 맨날. 거래가 없단 얘기잖아, 거래가.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이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단 얘기네, 맞죠? 아, 참. 야, 이게 또 다르네, 시골은. 시골이 매물이 없네. 야. 정말 난고불락이야, 난고불락이야. 와. 인근에 그린덤 팔아주는 걸 계약했다고요. 와!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뭐, 공기업 저 정도 조건이면 굉장히 나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2번 선택한 거지. 여러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거 생각합니다. 나름 1번 선택하신 분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건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